반갑습니다. 로젠제입니다. 아, 오늘 이제 여기에 늪지대에서 이제 이번에 신규 보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. 이 반짝반짝거리는데 일반 이리아 해변이면 들어가서 야금하면 되는데 코리 옆이군요. 동네 독이 있는 늪지대라서 들어가면은 에너지가 깎입니다. 아, 왜 이래 또. 들어가면은 에너지가 한 번에 250씩 쭉쭉쭉쭉. 와, 엄청 빨리 깎여요. 이거 완전 염산에 들어간 느낌인데 약간 참나. 어, 나왔다. 야, 드디어 아메트린 새로운 거 나왔네요. 자, 드디어 떴습니다 여러분들. 와, 와, 몇 센치냐고요? 야, 1.03cm. 야, 너무 멋있다. 이렇게 해서 독 면역 세트를 끼고 심지어 야금체 2배 효과까지 해서 야금을 해봤는데 해본 결과 더럽게 안 나오고요. 새로운 보석이 나와봤자 1cm예요 이거 왜 합니까? 하지 마세요. 이 그나마 주변에 친구들이 있어서 다행이지 이거 혼자 왔으면은 몬스터 상대하랴, 이거 야금체 하랴, 답이 없습니다. 로젠제도 비추하는 야금체 방법 아시죠? 질 마십시오.